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교과서 87부터 88쪽까지 있는 3-1-1 전쟁 이전의 동아시아 정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조금 하다 말아서 약간 설명이 됐는데, 자, 이제 이 3단원은 우리가 시기가 바뀌어서 명나라가 등장하는 시기, 그리고 조선이 등장하는 시기, 바로 14세기부터 시작해서 내용을 보도록 할 거고요. 중국의 명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선이 등장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무로마치 막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명나라에서는 청나라로 바뀌는 계기가 있고, 조선은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로, 일본은 무로마치 막부에서 에도 막부로 바꾸게 되는데, 이 변경되게 되는 이유가 모두 전쟁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양난이라고 보통 한국사에서는 배우는 전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보는 단원이 3-1단원입니다. 바로 이 3-1단원에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전쟁 중과 전쟁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도록 할 거고,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과연 동아시아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보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교과서 87쪽에 보면 전쟁 이전의 동아시아 정세라고 해서 만리장성 사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만리장성 하면 진나라 시황제의 만리장성을 떠올리긴 하지만, 이 당시 만들었던 만리장성은, 그러니까 진나라 시기의 만리장성은 흙으로 쌓여진 토성이었고 거의 사라졌고요. 이곳에 다시 한번 장성을 쌓았던 때가 바로 명나라 때인데, 명나라 때왜 장성을 쌓았을까? 왜? 당연히 외적의 침입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명나라의 내우외환과 내정개혁. 자, 명나라의 15세기, 16세기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 북로 남해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87쪽에 나와 있는 지도인데요. 명나라가 등장하면서, 기억나죠? 명나라의 대표적인 두 명의 황제 왔었잖아요. 한 명은 명태조 홍무제, 또한 명은 세 번째 황제 영락제 봤었고, 난징의 수도가 있다가 홍무제 때, 3대 황제 때, 황제인 영락제 때 베이징으로 수도를 천도했다, 이런 내용도 봤죠. 그리고 누구를 몰아내냐면 원나라를 몰아냈어요. 그래서 원나라는 저 북쪽에 북원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몽골족은 원나라를 세웠던 부족 외에도 여러 가지 부족으로 나눠져 있었고, 지금 이 지도에 보이는 오이라트 부, 타타르 부 모두 다 몽골 부족의 일족들입니다. 이 부족들이 15세기와 16세기에 각각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되면서 명나라를 공격하게 됐고, 이러한 사건을 북쪽에 있는 오랑캐가 침입했던 사건, 북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는 것은 뭐 서목부의 변이나 베이징이 포위됐다, 그래서 15세기와 16세기 사이에 만리장성을 다시 축조됐다, 아까 앞서 봤던 만리장성과 관련된 이야기 나와 있는데,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보다 지도에 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어났던 건 뭐였냐면, 바로 오이라트부의 에센이라는 부족장이 부족을 통합한 다음에 명나라를 공격했고, 당시 명나라의 황제였던 정통제가 이것을 싸워서 이기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갔다가 토목보라는 곳에서 정통제가 생포되는 사건이 벌어졌으니 이 사건을 토목보의 변이라고 불러요. 한족의 황제가 포로로 생포됐을 정도니까 굉장히 크나큰 사건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후에 만리장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이후에는 다시 16세기에 타타르부라고 하는 부족이 군사력을 강화하였고, 이 타타르부의 대표적인 칸은 요 다얀칸의 손자였던 알탄칸이라고
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만리장성을 뚫고 내려가 베이징을 포위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경술의 변이라고도 불러요. 어쨌든 토목보의 변이 됐든 경술의 변이 됐든 지금 북방에 있는 몽골족의 일족들이 명나라를 몹시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일본에서도 왜구들이 막 창궐했던 16세기 왜구의 시기입니다. 16세기는 왜 이렇게 왜구가 많았지? 16세기 하면 왜구가 많았던 이유는 일본의 정치와 관련이 있어요. 당시 일본은 무로마치 막부였는데 다시 뒤에 나오겠지만 이 당시 일본은 무로마치 막부가 지방 곳곳까지 다 다스리지 못해요.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467년에 온인의 난이라고 하는 쇼군의 후계자 문제를 둘러싼 다툼 끝에 일본 전역이 조그만 영주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시기가 벌어져요. 이러한 영주들을 다이묘라고 부르고 이때부터 다이묘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이 벌어지는 시기라고 해서 전국 시기, 일본말로 하면 센고쿠 시기가 벌어집니다. 시기는 무려 1467년부터 1467년이면 15세기 중반이잖아요. 언제까지면 1590년까지. 16세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20년? 130년? 가까이 전쟁을 끊임없이 벌이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방에 있는 지방 다이묘들은 경제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왜구로 변신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구가 해적이 아니라 정규군이에요. 정규군들이 해안가를 침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명나라가 몹시나 어려웠겠죠. 자, 이와 관련된 무장 이름도 한 명 나오니 명나라의 무장 척계광이라는 인물이고 중국 동남 해안 지역에 극성을 벌이던 왜구를 토벌하는 데 큰 공을 세웠던 인물. 척계광 그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 명나라가 부활을 꿈꾸며 등장한 명재상이 있었으니 바로 장거정이라는 인물입니다. 초상화를 찾아봤더니 두 초상화가 나오는데 둘 다 장거정이 초상화예요. 아마도 오른쪽 초상화를 그린 사람이 장거정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더 얼굴을 좀 흉폭하게 그렸죠. 자, 장거정이 등장했을 시기는 바로 북로남해 몽골과 왜구의 침략으로 인해서 명나라가 큰 재정 위기를 겪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고 거기다가 환관 그 황제 옆에서 여러 가지 돕는 그 내시 이 환관 세력들이 득세하면서 정치도 부패해졌고 향촌 질서 각 지방의 질서가 해체가 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인데 이 장거정이라는 인물이 명나라를 개혁하려고 노력합니다. 뭐 관료들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해서 관료들을 청렴결백한 관료들로 만들려고 했고 토지도 조사했고 일반적으로 명나라의 장거정하면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세금 제도를 개편하니 그 세금 제도 1조 편법이라는 세금 제도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변화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중국의 세금 제도 하면서 처음 나왔던 것이 수 당나라 때 율령이 반포되면서 만들어졌던 조용조라고 하는 세금 제도가 있어요. 기억나죠? 조용조 세금은 어떻게 걷었냐면 세금을 걷기 전에 토지를 먼저 나눠줬어요. 균전제. 그러면 균전 동등하게 토지를 나눠주니까 사람들 사이에 사유지가 많지 않았다는 거죠. 대부분의 농민들이 비슷한 정도의 토지를 가지고 조용조라고 하는 세금을 납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나라를 크게 변화시키는 반란이 벌어져요. 지금 벌써 몇 차례 나왔던 알록산 사사명의 난, 안사의 난이라는 것이 벌어졌고 그 안사의 난 끝에 사회가 어지러우니까 많은 것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뉘게 된 거예요. 사유지가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서 많은 재산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걷기 위한 제도가 세금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 제도가 당나라부터 당 후기부터 만들어졌던 양세법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이름이 왜 양세법이라고 부르냐면 다양한 세금이 있는데 뭐 토지에도 부과되고 사람에도 부과되고 막 하는데 이러한 세금을 총 두 번 걷어요. 한 번은 여름에 한 번은 가을에 그래서 하세 추세 두 번에 걸쳐서 세금을
수취한다라고 해서 이름이 양세법이라는 세금이고, 당나라 후기부터 시작해서 송나라, 원나라까지 이어지던 세금, 명나라 초기까지도 이어지던 세금이었는데 이것을 바꿨던 인물이 바로 장거정이에요. 세금이 너무 많으면 이 사이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세금이 정당하게 수취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이 장거정은 세금을 두 가지 종류로만 나눕니다. 하나는 지세고 하나는 정세예요. 지세는 땅에서 세금을 걷는 거고, 그러니까 재산의 여부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거고, 정세는 성인 남성을 보통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한 성인 남자당 한 명씩 뭐 이런 식으로 한 가구의 성인 남자의 수에 비례해서 거두는 세금이 정세예요. 그래서 이 지세와 정세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는데 한 가지로만 받아요. 이제 세금을 뭘로만 받냐면 은으로만 받는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은으로만 세금을 징수한다 라는 것이 특징이고, 때문에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명나라 때부터 중국이 전 세계에서 은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부터 은으로 거뒀다는 것은 사실상 화폐를 은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청나라 때가 되면 지정은제라고 해서 세금 제도가 다시 한번 바뀌게 됩니다. 거의 비슷한데 뭐가 바뀌었냐면 이제는 사람 사람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이 세금까지도 전부 다 어디로 합치냐면 재산에 해당하는 토지가 얼만큼 맞냐에 따라서 세금을 은으로 징수하게 해서 지정은제로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세금 제도의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1조 편법인데 명나라 때 장거정에 의해서 세금이 거둬졌다는 점이에요. 이러한 노력 끝에 일시적으로 명나라의 국가재정은 호전이 됩니다. 문제는 이 장거정이 활동할 당시에 황제가 만력제라고 하는 중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황제라고 불리는 인물이에요. 일을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장거정이 죽고 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거정이 죽고 나서 장거정에 억눌려 있던 수많은 관료 또는 지배층이었던 신사들이 불만을 품었고, 장거정에게 억눌려서 숨죽이고 있던 환관 세력들이 이제 혼탁한 나쁜 짓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적 혼란도 심화됐고, 그리고 그 핵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만력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중국의 11대 황제의 가정제부터 중국의 16대 황제 숭정제까지 봤을 때 후기를 대표하는 황제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즉위가 1572년인데 사망이 1620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52년 동안이나 황제로서 재위했는데 일을 거의 안 했대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황제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만력제에 대해서 큰 비판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이에 낀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임진왜란이 벌어지던 시기였고, 만력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했던 일은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냈던 일이 가장 대표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나마 했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비판해도 한국 사람들은 비판하기 좀 어렵다라고도 하고, 때문에 이 만력제는 죽고 나서 중국에서는 몹시 비판받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만력제를 기리기 위한 사당도 만들어져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한국사에서 봤던 흥선대원군 때 철폐가 되는 만동묘가 바로 이 만력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중국 황제를 명나라 황제들을 모시기 위한 사당이었거든요. 참 재밌는 인물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조선으로 넘어가 보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전에 조선의 좀 상황을 보면 조선은 사림의 정치와 국방 약화가 함께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한국사 처음 조선의 첫 부분 보면 조선이라는 국가는 결국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성을 바꾸는 혁명이다 라고 해서 맹자의 논리에서부터 따라와서 역성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새로운 왕조 창건에 찬성했던 측은 혁명파 신진사대부라고 불렀고 반대했던 측은 온건파 신진사대부라고 불렀는데, 결국 조선이 건국되면서 이들은 혁명파는 중앙정치를 주도하는 훈구파가 됐고, 반면에 온건파는 낙향 고향으로 가서 학문과 학문을 연구하고 후진을 양성하다가 이들이 스스로 살인파라고 자처를 하게 되는데, 성종 때부터 너무나도 비대해진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에 진출하게 됐고, 그 사이에서
훈구와 사림 간의 다툼 속에 사림들이 공격을 받는 피해를 받는 사건이 벌어지니 우리는 보통 4대사와 무호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똑같은 편인데 뒤에 결말까지 나와 있어서 이것도 다시 보면 성종 때 사림들이 등용이 됐고 훈구파와 사림파가 결부하다가 사화가 발생했는데 아무리 사림들이 공격을 받아도 자꾸만 중앙정계에 진출할 수 있다는 이유는 사림들의 세력 근거지가 지방 향촌에 있었고 향촌을 왜 이들이 꽉 장악하고 있지? 라고 하더니 바로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선조 때가 되면 훈구를 밀어내고 사림들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림들은 집권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더라. 서로 붕당을 만들어서 첫 만들어진 붕당은 동인과 서인으로 만들어져서 붕당 정치가 진행되게 되더라. 이런 내용 기억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16세기 후반 바로 선조 때 사림들이 중앙정계를 장악했고 이때부터 붕당이 형성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동인과 서인으로 붕당이 됐다가 동인들이 집권한 이후에는 북인과 남인으로 나중에 광해군이 쫓겨나면서 북인들이 약화되고 서인들이 집권하고 남인들이 이것을 돕는 형편으로 쭉 진행되다가 노론과 손오론까지 각각 나뉘게 되는 모습 이걸 좀 더 복잡하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 우리는 동인서인 남인북인 그리고 노론소론 정도까지는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붕당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붕당 간의 대립 격화는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스스로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만 할 뿐이지 국가나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들 그 가운데 아주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지주들이 토지를 빼앗는 거예요. 겸병 차례차례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토지는 한정적인데 특정한 소수들이 많은 토지를 가져가면 당연히 토지를 잃어버리는 농민들이 있겠죠. 농민들은 몰락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농민들이 몰락하면 이 농민이 바로 세금을 내는 주체인데 세금을 내는 주체이자 군 복무를 하는 주체들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 복무 인원과 전세, 땅에서 나오는 세금의 수입이 벌어들이는 돈이 감소,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군 복무 인원과 전세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농민에게 거기다가 더 큰 문제 뭐냐면 조선은 너무 오랫동안 평화로운 시기예요. 큰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세금도 잘 거치지 않으니까 이제 농민에게는 직접 와서 군 복무하라고 하지 않고 군역 대신에 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라. 군포를 받아서 군인을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방군수포제라고 하는데 방군수포제로 실제 군인을 고용했으면 문제가 없을 테지만 실제로 군인을 고용하지 않고 다른 데 돈을 쓰면서 결국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이 부족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의 국방력은 몹시도 조선 중기가 되면 약화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대립군인이라는 광해군 임진왜란 당시를 다루고 있는 영화도 있었고요. 그냥 뭐 재미있진 않았지만 볼만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군복무를 보여주는 김홍도의 그림을 좀 찾아봤습니다. 또 한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조선의 외교인데요. 조선의 외교는 4대 교린이라고 하죠. 큰 나라를 섬기고 이웃과 섬긴다라는 뜻인데 바로 명나라에게 정기적으로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하고 있었고 지금 동아시아사 하면서 계속 나왔던 내용이고 일본과는 일본은 직접적으로 교류하지 않고 사실은 중간에 대마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교류를 하는데 특히 대마도의 경우에는 산악지역이 대부분이 섬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식량을 비롯해서 얻을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무역을 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무역을 하기 위해 세계의 항구를 엽니다. 삼포라고 하죠. 삼포가 어디예요? 삼포? 부산포. 부산, 진해, 울산, 연포. 삼포를 열어서 이 세 군데에서는
일본 상인들이 와서 무역을 할 수 있게 했지만 문제는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한 사항 때문에 일본이 반발을 했던 두 번의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한 번은 명종 때, 또 한 번은 중종 때 각각 벌어지니 첫 번째 사건은 명종 때 벌어졌던 삼포 외론도 있었고요. 두 번째 사건은 중종 때 벌어졌던 을묘 외변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의 전초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사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 조선의 내용은 좀 가볍게 보고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일본사인데 지도도 한번 보고요. 자, 이제 일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국 통일이라고 되어 있고 자, 일본은 앞서 봤듯이 1467년부터 1590년까지 센코쿠 시대, 전국 시대라고 불러서 전국 각지에 있는 다이묘, 각 지방의 영주들이에요. 지방의 세력자들, 다이묘들이 패권을 노리며 항쟁을 벌이던 시기입니다. 누가 통일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통일에 가장 가까웠던 인물이 등장하니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인물이었고 어떻게 보면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역사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큰 세력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이 가장 잘 활용했던 것이 조총이에요. 당시 일본은 포르투갈과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로 왔냐면 나가사키에 와서 포르투갈 상인들이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서 받아들였던 것이 바로 조총이었습니다. 근데 조총은 처음에는 그냥 사용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한번 격발을 한 다음에 다시 장전을 하고 격발할 때까지의 시간이 이 당시 너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총의 성능도 좋지 않지만 그 텀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전쟁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는데 오다 노부나가가 이 조총을 너무나도 잘 썼던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투가 1575년에 벌어졌던 나가시노 전투예요. 지금 88쪽 교과서 본문에는 없지만 사진에 나와 있고 한 4, 5년 전부터 안 나오던 게 이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가시노 전투가 시험에도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나가시노 전투를 통해서 오다 노부나가가 사실상 센코쿠 시대 통일을 거의 한 80%까지 이뤄냈다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문제는 부하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부하에 있었던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바로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이죠. 임진왜란을 일으킨 그 장본인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말 어부지리로 오다 노부나가가 사실상 거의 다 만들어놨던 통일을 완성시킵니다. 센코쿠 시대 통일이고 통일된 이후에 숙제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130년 동안 전쟁을 계속 벌였던 나라였기 때문에 국가를 정비할 필요가 아주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이후부터 정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첫 번째 했던 일은 뭐냐면 전국에 있는 토지를 조사해요. 왜냐면 전쟁을 계속 벌이다 보니까 각지로 나눠져 있던 전국에 있는 토지가 어디에 얼마큼 있는지 몰라서 토지를 먼저 조사했고 그래서 이것을 토지조사를 검지라고도 해요. 그리고 수많은 생산 단위를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토지 면적을 나눕니다. 토지 면적을 나눌 때 쌀 생산량으로 몇 석이냐 몇 석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냐로 토지 면적을 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 이제 부하 무사를 고용을 할 때 뭐 300석의 무사 이런 식으로 해서 쌀 생산량 기준으로 실제 토지를 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면적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또는 그 정도의 월급을 받는 무사로서 임명을 한다는 점 그리고 도량령도 통일합니다. 했던 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전쟁 벌이다 보니까 전쟁에 특히 조총이 사용된 이후부터 농민들까지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신분이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무기 몰수령을 내립니다. 그동안 전쟁 시기에 벌어졌던 수많은 무기들 이제 다시 전쟁을 벌어지면 궁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도수령이라고도 불리고 무기 몰수령이라고 불려서 농민들이 갖추고 있는 무기들을 모두 다 몰수를 해요. 이제 무기는 누구만 가질 수 있냐면 무사들만 가질 수 있습니다. 신분 이동을 금지시켰고 이런 신분 금지와 함께 무사와 농민들을 분리합니다. 병농 분리사회를 만들어요. 앞서 봤듯이 신분이동 금지에다가 아예 거주지역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흔히 무사들은 성에 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오사카에 있는 히메지 성이라고 하는 성인데, 요렇게 성이에요. 이렇게 성에 살고 있는데, 농민들은 어디 살겠어요? 농민들은 바깥에 살아요. 농촌에 살고 있죠. 외부에. 그리고 조카마치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아이고, 한자를 쓰기 너무 힘들어요. 성하 정인데, 성 아래 마을이에요. 성 아래 마을, 성및 도시라고 해서 무사와 존이는 요 성, 히메지 성 아래, 요 조카마치에 살고, 농민들은 농촌에서 거주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해서 일본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이 안정이 됐는데 여전히 무사의 숫자가 너무 많고 국내 불만, 토지의 부족과 같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단원에 나오는데 임진왜란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키게 되는 내용이죠. 자, 일단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임진왜란 병자호란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꺼야 되는데 못 끄고 있네요.